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주변에서 살랑살랑 그럴싸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데 바로 여기가 바로 사기를 치는 동네입니다. 왜냐? 여기 보면은 조선일보 보이죠? 여기 동아일보 보이죠? 이자들 때문에 우리 애국 우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하. 소위 말하는 조, 중, 동. 이자들이 얼마나 악질이냐. 이번 선거 때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을 도와서 윤석열이 선거를 치렀다면은 이번 선거에서 300명이 다 추가로 달려 나왔을 겁니다. 맞아. 그런데 조중동이 어떻게 했냐? 한동훈 편을 들어서 대통령이 불통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좌파들과 합세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선거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 자유시장경제를 부르짖고 이번 선거에서 그것을 결정판을 만들려고 했는데 야, 이 조중동이 말이죠. 지네들 이득을 위해서 사기를 쳤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여러분들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 보셨죠? 조선일보가 무려 3명 그리고 채널A 출신, 동아일보 출신이 여러 명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혀. 그것도 강남, 송파, 비례대표에서 가장 좋은 번호 싹 쓸어갔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기를 당하게 된 결과입니다. 우리 우파가 더 커져야 되는데 저놈의 조중동이 다 맡고 있다. 여러분들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보도를 보니까 뭐 어디 도봉에서 누가 하나 당선됐다고 합디다. 젊은 애가. 그런데 걔가 하는 말이 뭐냐. 김건희 여사 탄핵 함께 해주겠다. 국민의힘에서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봐. 예? 저 조선일보가 지금 그 국회의원 어린애를 엄청 띄우고 있다 이거야. 예? 지난번에 누구 띄웠어요? 이준석 엄청 띄웠지? 내부 총질했지 않습니까? 예? 내부 총질하게만 만드는 우리 우파를 갈라지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만 취하고 있는 조중동이 사기꾼이다 이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예? 이번에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선거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준비를 했냐. 이번에 공천자들 다 모아놓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 이런 선언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쳤어. 그래서 당내에서 이건 아니다. 선거 치르는데 대통령 공격이 웬 말이냐. 비판이 엄청 많아서 중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선거를 치르면은요 일단 우리 편부터 챙기는 겁니다. 예? 일단 광화문 챙기고 애국 우파 챙기고 보수 세력 챙기고 그 다음에 중도로 나가야죠. 광화문은 쓰레기 취급하고 대통령은 범죄자 취급하고 선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한동훈이란 새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우파 일부가 한동훈 빨고 있는데 그게 개새끼들이에요 여러분들. 미친놈들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우리는 사기당했습니다. 사전선거에서 사기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부정선거란 말을 함부로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여론조사를 하고 그렇지. 전문가들을 모두 불러갖고 조사를 한 다음에 증거까지 채집해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 범죄의가 드러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계양 보세요. 예? 사전선거에서 진 투표가 그대로 이어져 본투표에서는 원희룡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하하. 세상에. 아니 무슨 사전선거는 민주당만 나가? 한동훈도 나가라고 엄청 했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죠? 한동훈도 나와갖고 이번엔 수개표 하니까 사전선거 하세요 하고 국민의힘 후보자들 전체 사전선거 다 나갔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쳤다고. 근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그래서 우리는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전국에 3,600 여기에 투표소 앞에 자유통일당의 당원들이 나가서 다시 한번 거기서 전수조사 할 거야. 거기서 300만 표 나오면 진짜 그냥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찾자 이거야. 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찾아서 박살을 내버립시다. 한동훈을 박살 내버려야 돼요. 어디 무슨 정치를 한다고 깜짝거려? 지금 한동훈 특검으로 깜빵 갈 작자예요, 여러분들. 왜 이번 선거가 이렇게 됐냐? 한동훈이 조국만이라도 깜빵에 넣었으면 이런 선거 안 돼요, 여러분들. 맞아. 조국만이라도 넣었어야지. 그렇지. 조국은 실형 2년 나왔어. 그런데 그걸 깜빵에 못 넣은 무능한 작자가 무슨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지휘해? 한동훈이 조국을 비판할 자격이 있냐 이거야. 저는요, 한동훈은 다시든 우파에, 아니 국민의힘, 아니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된다. 주변에 한동훈 빠는 인간들이 있으면 개새끼라고 얘기해 주세요. 미친놈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또라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김경유리를 데려다 놓고 김건희 여사를 말이 앙뚜안에 드. 아니 그 새끼부터 잘랐어야지. 그러면 그랬으면 선거 이렇게 안 됐습니다. 에? 누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제일 많이 공격했냐? 한동훈이다 이거야. 김경률이다 이거야. 그래서 선거가 힘들어진 겁니다. 예? 우리 편끼리 싸우니까. 어? 그런데도 한동훈을 쪽쪽 빨면서 이 미친 새끼들, 여러분들 그런 놈들 정신 차리라고, 각성하라고, 규탄하자, 규탄하자. 저는 말이죠, 잠이 안 와요. 자유통일당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힘들고 잠이 안 오는데 목사님 방송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 지도자, 선지자는 이런 것이구나. 의연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앞으로 싸울 수 있겠죠? 뭉칠 수 있겠죠? 우리는 속았습니다. 한동훈에게 속았고 사전선거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60만이라고 안 봅니다. 저는 최소한 200만이라고 봅니다. 200만은 이제 결집해서 2천만 만들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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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동화 면세점 앞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